헬로 유튜브 안녕하십니까. 로봇팬 기브입니다. 로봇팬티 V입니다. 약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어감이 되고 말았는데 로봇 TV. 일단 오늘은 프라탑 꼭대기에 있는 컴프라 두 개와 로봇 프라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프라탑을 쌓고 있는 사람인데요. 저도 프라탑을 언제까지고 쌓다 보면 탑은 무너지고 컴프라들은 곳곳으로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바벨탑처럼요. 그래서 조금씩 최신식 철거 공법을 사용해 위층부터 철거에 내려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히트들을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볼 제품은 건담 디 오리진 건담 로컬 타입 노스 아메리칸 타입. 영문을 이렇게 크게 표기를 하니 영문 쪽이 더 크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지형 건담입니다. 노스 아메리칸 건담 세계관에서 북미는 콜로니가 추락할 때 엄청난 숫자의 파편 때문에 지형 전체가 거의 걸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건담 본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폐허가 된 도시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쪽은 도심지보다는 약간 산악지형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. 박스아트가 쿠쿠루스 도안의 섬이라고 하는 건담 디 오리진의 외전이자 쿠쿠루스 도안은 퍼스트 건담에서 단편으로 완결되는 어떤 보틀 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였는데 뭐 이렇게 별도의 작품으로 외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쿠쿠루스 도안 선생님은 뭔가 좀 어떻게 거기서 살 생각인 걸까요? 그 애들 데리고 그 좀 나이 좀 있는 여자애 한 명하고 범죄자의 이 스멜이 느껴지는 쿠쿠루스 도안 격투가 선생. 그리고 이분들은 정의를 구현하러 오시는 분들이겠죠. 역시 북미 쪽이 이런 그만두겠습니다. 런너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사출되어 있었던 국지형 건담의 런너를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쪽은 만들어보지 않았지만 역시 숄더 캐논이 멋있어요. 오리진에서는 역시 숄더 캐논이 있어야 건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퍼스트 건담도 유니버설 유닛을 제가 구입을 했을 때 숄더 캐논이 없는 그게 와서 결국 나중에는 숄더 캐논이 있는 버전으로 다시 하나 더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숄더 캐논이 역시 멋있어요. 그리고 실 데칼은 아니지만 실 자체로 라인 데칼을 재현해주고 있어서 데칼보다 어쩌면 이쪽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투명한 테두리가 없기만 하면 그렇게 스티커나 데칼이나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라인 데칼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피트마다 들어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매뉴얼 바로 자쿠로 넘어가도록 하지. 이거 별로 끝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영상은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한번 떠들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왜냐면 하루에 한번 동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뭔가 시간이 너무 없거나 하는 경우에 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. 시간으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의 연금술사 같은 대함 라이플 멋있어요. 또 건담 티 오리진에서 생긴 새로운 이런 무장 중에 숄더 캐논이 표준화된 것하고 이렇게 대함 라이플이 자쿠에게 표준 장비로 채택이 된 것처럼 나오는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. 사출색이 굉장히 진하네요.
자쿠. 자쿠. 사악한, 사악한 지원군의 외눈박이 괴물. 건담에는 선과 악이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정치 체제로서의 지원 공급은 악이 맞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콜로니에서 학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, 선악이 없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, 뭐 무조건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,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람바랄 선생 참군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도라에몽, 도라에몽 이거 약간 무시하고 있었는데, 약간 이런 내부 프레임 같은 것 때문에 약간 재미가 있어서 구입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건데, 이게 꽤 물건인 것 같아요. 투명한 버전의 외장 파츠가 따로 있고, 그리고 이 파란색 사출색이 좋습니다. 이 파란색이 약간 폭신폭신할 것 같은 이런 도라에몽 질감을 어떻게 최대한 뽑아낸 이 사출색이에요. 그래서 꽤 좋습니다. 절묘하게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,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색 사출과 은색 사출을 따로 해준 점도 있고, 스티커는 혓바닥에만 들어가거든요. 이 부분에 여기에 스티커가 있습니다. 홍당무색 스티커가 있는데, 스티커가 좀 못생겨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재단을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, 이 부분만 별도로 도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 밖에는 뭐 이대로 완성해도 될 것 같아요. 실버나 골드를 한 번 더 도색해서 완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꽤 흥미있는, 흥미로운 그런 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의외로 재밌다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이번 12월의 다크호스 같은, 고양이지만 다크호스인 뭐 그런 느낌입니다. 도라에몽이 고양이라는데 참 좀 이상하기도 하고, 노진구의 베스트 프렌드.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박스탑 꼭대기에 있는 세 분을 모셔보았습니다. 조만간 만들어서 리뷰를 할 예정인데, 리뷰는 아마 이 제품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. 블랙아웃 이것도 무시하고 있다가 평가가 급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블랙아웃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